자, 스페이스 엔지니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방으로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 왜? 맞죠? 맞죠? 아닌가? 시청자 소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우리 민증하고 난 바로 그냥 야 돈 좀 이러면 접니다. 자기 저거 한번 해봐. 네. 같이 해봐. 재미 없어 자니까. 무슨 놈의 새끼야 진이. 이거 보고 게임 합시다. 왜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 같냐? 배가 움직이는 거야? 소행성이 움직이는 거야? 시청태도 박수! 박수! 게임 꺼 이 개새끼들아! 방송하자노! 게임 꺼 이 개새끼들아! 어? 어어! 방송하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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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가 돈다? 아세님, 온라인으로 해주셔야 접속 입장 가능합니다. 아, 예, 잠깐만요. 얘 왜 이러냐? 잠깐 기다렸는데 아직인가요? 네. 됐어요. 아 예. 어 끌려 들어간다고요? 오 잠깐만. 오 저기로 끌려가나 보다. 어? 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양님, 양님, 큰일 났다. 이거 뭔가 경납고에 뭐가 켜져 있나 보다. 잠깐만. 제 생존을 위해 잠시 집안일 좀? 저희가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확인. 됐나 이제? 넌 왜 이빨이 하나 빠졌니? 아니 뭐니 이거? 이제 멈출 거야 아마. 왜 안 멈추지? 어? 자세 지어 다 껐는데? 뭐지?
사관님도 안 계세요? 어, 사과도 없어. 아, 덥네. 행성 중력은 0이래? 뭐지, 우리 배 여기 말고 어디 누가 뭐 붙여놓은 배가 있나? 아닌데, 없는데? 붙은 거라고는 얘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자세 제어가 의미가... 아! 너도 있구나! 됐다! 어, 멈추죠? 모르겠어요. 근데 쟨 연료가 없어서 의미가 없었을 텐데? 사실 물건 떨어뜨리니까 막 아래로 떨어져요. 그건 당... 네. 그건 중력. 그런 거예요? 네, 그 중력 커넥터 설치하셔가지고 저는... 안 멈춘다. 이거 지금 일단 운행 가능한 배들 다 커넥터 연결 해제해 보실래요? 저희 사람이 저걸 다 운용할 만큼 없을 것 같은데. 일손 갑니다. 아, 그 허공에다 띄워놓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배가 움직이는 상태라 허공에다 띄워놓으면 경락고에 부딪히지 않아요? 아, 그냥 배 밖으로. 아. 어,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아스님. 문들이 다 엄마. 아, 그러네. 이거 지금 뛰면 안 되겠다. 계속 움직여서 바뀌는데 상황하면. 다 대피시키고 얜 누구 밴데? 아 그러게요. 시작하자마자 난리네. 아니 배가 왜 움직이... 어제 내가 끄기 전에 살짝 뭐 움직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얘 왜 이래? 잠깐만 얘 왜 이래? 어, 걔 내려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뭐야 이 배? 내려가는 게 없다. 그거 땡꿀땡님이 만드셨다가 그 상태로 방치돼 있는 남자. 아, 이거 부셔. 네. 이거 부시자. 아, 꿀대. 꿀댕이 거구나 이거. 이거 경락고 이빨 고쳐놨어요. 아 고마워. 어 근데 이거 어제 애플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 탱크에 수소 차 있는 상태에서 부수면 터진다잖아. 아, 수소 탱크 그라인더로 하는 거 괜찮아요. 아 오케이. 됐나 이제? 이거 위에 있는 거 푸시는 거예요? 네. 네. 난 지금 드릴 선, 채굴선 만드는 거 힌지 다 저는 내렸어요. 네. 어 근데 얘 지금도 움직여요 근데. 네 지금 움직이는 파트 다 정지시키려고요. 하선이 저 지금 함성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 줄었어. 아 이게 나 지금 여기 경락고 여기 커넥터 분리된 상태에서라 가지고 막 날뛰어요. 멈췄어. 어지러워. 뭔가 하나 더 있는데. 되게 미약한 녀석이 하나. 혹시 어제 막 부셔졌다가 복구한 엔진 뭐 이런 것 때문인 거 아니죠? 그건 아닐 거야. 댐퍼만 껐다.
저희 저거 그 가운데 엔진룸 앞쪽에 안테나 네. 회전시키고 있지 않나요 혹시? 맞아요. 그거 지금 제가 루터 뭔지 못 찾아가지고 이름이 아 제가 정지 시켜볼게요 이거. 네. 그 앞에 왔어요. 에이 설마 그게 문제겠어요? 그쵸 하사님? 설마 뭐지? 저기 왜 밀리는데? 지금 아니면 서버 켜지면서 버그 걸려가지고 위에 함선이랑 도킹돼 있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채굴선이랑 메인 함선이랑 이게 처음 움직인 다음에 채굴선을 제대로 정지 못 시켜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 여러분 또 하나의 가설은 채굴선을 빼보는 거네요. 얘인가? 저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 달려 있는 거지? 아 그러네. 각도가 변하고 있는 로터를 찾으면 되겠네. 와 천재시네. 어? 이름이 로터가 아닌가 봐. 뭐지? 감춰져 있나? 선생님 그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예. 어 멈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 약간 튕겼다 제자리 왔다 하고 있어요. 미세해서 막 엄청난 차이. 아 그러네 엄청 미세하게. 튕겼다 제자리 갔다 튕겼다 제자리 갔다 그러네. 이거 왜 이 로터가 없는 거 같지? 로터 얘는 영문으로 된 애들도 아니 찾은 거 같아요. 어 그래요? 뭐라고 네, 돼 있어요? 영문으로 돼 있냐? 로터 아~ 프론트. 왜 그렇게 돼 있지? 내가 만든 건데 저건? 아 잠깐만 이거 아 아 이거 아 누가 이름 바꿨구나 영어로. 안테나 이름도. 찾은 거죠? 네. 그러네 바꿨네. 튀는 정도는 줄었는데 결국에 얘 200까지 떼내야. 그럼 이거 빨리 완성시키는 게 맞겠네요. 네. 빨리 합시다. 이거 빨리 이거 얘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빨리 해놉시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그러면 어 용광로 이거 지금 이거 발전기 먼저 해야 돼 이거. 원자로 발전기부터 만들게요. 오케이. 2000개. 후진이 어디 있죠, 이거? 아, 여기 있구나. 후진 추진기 하나. 맨 오른쪽 거 만들까요? 이거. 뭐, 대용 원자로. 네. 그거 네. 하나 하시면 네. 되고. 맨 오른쪽. 그다음에 추진기 후진 하나 추가로 완성하면 돼요. 혹시 부금 좀 큰가요, 님들? 강만인 없으니까 추진기 부성품 다 해제해놔야겠다. 취소. 오케이. 메라 너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근데 목소리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그 네 목소리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IQ를 기능적으로 올리라고. 아, 아 A형 됐나요? 어 됐어. 목소리가 여기서 야, 알지 알지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내가 아픈 애한테 씨발 크게 얘기하라고 하겠냐고. 나 그 정도로 쓰레기 아니야 씨발로 마. 이거 암손들 뺀 거 다 좋잖아. 개새끼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아픈 척을 하고 있어 뒤질라고. 정말 아픈 걸로. 어, 용접선 다시 주차할게요. 내려야 지금 그 네. 그 재료 뭐 들어가? 챙겨가게 지금. 지금 어 받을게요. 일단 그 원자로 부품이 2000개 들어가고요. 원자로 부품? 네 원자로 구성품이라고 지금 2000개 뽑고 있어요. 어 그거랑 네 그리고 강철판 1000개 적응통 21차, 금속격자 40개 적응통 21차. 그다음에 대형 튜브 40개 초전도 도관 100개 모터 지금 20개. 오른쪽 거 만들고 있어요. 맨 오른쪽 거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거 하나만. 네, 어쨌든 남은 재료 있으면은 그 옆에다 그냥 다시 꼬라 아니, 옆에다 넣으면 되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라 이건 먼저 완성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재료 알려줘봐요. 계속 얘기해봐. 초전도 도관 아 챙기셨고 어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원자로 구성품만 다 오면 돼요. 그렇대요. 다음에 어 여기 완성되던 거 요거 후진 추진기는 요 배 왼쪽 제일 왼쪽 거 제일 위에 컴포넌트 부품이 좀 차 있거든요. 제일 네. 왼쪽 거 네,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왼쪽 거 뒤에 뭐지? 여기 저 서 있는 아 여기 어 그거 말고 이거요? 네. 아 이거 대 추진기 부속품만 네 일사불란해요 선생님. 좋다. 우리 너무 감동이에요. 어 함선이 한 대가 주아 몇 대 주차한 데 있구나 진짜. 그 제가 해봤던 것만 할 줄 알아서.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왜? 차폭이 다 다르긴 하죠. 아. 갑자기 그 모닝 타다가 바꾸면 조금 그래가지고. 어이 완성 안 돼. 그 구성 원자로 거. 원자로 아, 구성품.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건? 네. 오케이. 지금 600개 생성됐네요. 나머지 재료는. 그러면 이거 추진기부터 만들게요. 어차피 원자로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 추진기는 바로 하나 될 것 같은데. 네, 추진기 하나 바로 됩니다. 뭔 소리야? 어? 아, 어? 다 사고? 예, 약간 콩 했어요, 콩. 콩 한 거 치고 앞이 다 사라졌는데 아저님. 에이, 용접기 하나 없어졌을 거야. 뭐 하늘로 날아갔었는데 뭐 하나가. 아니야. 용접기 하나 없어졌어, 용접기. 그래서 봐서 너무 놀랐어요. 용접기가 없어졌네. 용접 안 되겠다. 하세님 모닝 쓰실래요? 왜 이렇게 그만 돌려. 이모티콘 중에 하세님 돌리는 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용접기만 하나 부서진 거 아니야? 하세요. 저 다른 거 할게요. 아 지금 자갈이 없어서 맞네. 용접기만 없어졌네. 추진기 부품은 80개만 더 있으면 돼요. 지금 자갈 없어서 구성 부품 못 만들어서 자갈 좀 깨울게요. 돌 좀. 네. 제일 가까운 소행성이 어딨지? 백금. 백금이 사라졌어요. 어? 진짜 왜 안 보여? 야, 2.7km에 있는데? 저희 배 꼬리 쪽에 있어요. 배 엉덩이? 맞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 배 엉덩이. 아! 가려서 안 보였구나. 돌만 캐울게요, 이번엔.
네. 아무 수행성으로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가까운 게 여고 같아서요. 아하. 다른 것들은 원근법 때문에 먼데 가까운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차 안 타고 지금 재료 채우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저요. 지금 뭐 나도.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 재료 뭐 부족해요? 원자로 구성품인데 지금 돌이 없어가지고 제작을 못하는 상황이라 맵다님께서 지금 채취하러 가셨습니다. 아, 그건 지금 걔 말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담당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담당자 휴진기 부품이 있긴 한데 또 생산이 돼야 돼서 기다려야 돼요. 양님 그리고 아 이거 배관 벌써 수정하셨네? 빨라. 집안일 잘하시는 편? 보통. 결혼하신 거예요? 네. 와. 아, 아 설마 저 그 나이가 이상하다 고등학생인데 분명. 혹시 제가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야 세팀보다 어려요. 아 다행. 아 씨발 다행이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저희가 또 대우해줘야죠. 맞죠. 이거 애초에 그 배관을 이렇게 깔지 말고 그렇게 네. 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이 바닥에서 왼쪽으로 쭉 해서 아 그렇게 수정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바닥 깔게요 그러면. 저기 아래까지 깔까요? 그죠? 네. 여기 정재기 앞까지 가면 돼. 아, 이거 그 고깃집 후왕 같다고? 그거 맨날 고기 굽기 불편해갖고 살짝 올려놓으면 언젠가 와갖고 다시 내려놓고 가시잖아. 존나 눈치 싸움이야 그거. 불편해가지고 쓱 올려놓으면 다시 와서 쓱 내려놓고 가고. 그러면 놀래라. 죄송합니다. 고깃집 알바할 때 계속 다 올리는 손님 준내 뒤통수 갈기고 싶었는데 기망세였다고? 아니 난 이제 다 올리진 않았고 살짝 올리고 살짝 티 안 나게 그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 아 혹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나요? 저희의 이거 배 이름 정해졌어요. 뭔데요? 앞에 와보세요. 전면으로 와보세요. 뭔가 일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노노노노. 일본. 마인크래프트. 아. 아 오. 표절인데요. 아니 저희 마인크래프트예요. 아 다르네. 어제 그 사각대가리 봐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오케이. 저희는 마인크래프트. 플래닛 히터 아니었어요?
플래닛 이터 아니었어요? 플래닛 이터 괜찮다. 아 플래닛 이터 괜찮다. 근데 이미 마인크래프터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이거 열 글자 이내로 못 쓰니까 안 돼요. 아 그러네. 이거 용접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재련장치 해도 되나? 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 거는 다 해. 우선순위로 네.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섬세한 데는 좀 그러니까 큰데 큰데 할게요. 그럼 추진기부 성품만 있으면 되네. 뭐지? 여기 커넥터 연결이 안 되지. 어디가 부셔진 거 아닌가요? 원자로 구성품. 아니 그냥 딱 연결된. 아 됐다 이제 노란불 떴다. 아 이렇게 왔어요. 네 어 돌 바로바로 들어간다. 어? 바로바로 들어간다는 얘긴 잠깐만. 네 코발트가 없습니다. 원석을 다 샀다는 건데 원석 캐러 가야 돼? 예 지금 금괴는 넉넉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드릴입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이거. 아 전기 없어서 못 돌려요. 아 불쌍. 근데 이제 이게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행성을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와 잠깐 와 철 동났는데요 거의. 물 좀 갖고 올게요. 코발트랑 철 같이 있는 좌표를 드렸나? 예 한번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 코발트 저도 있긴 한데 좀 멀어요. 이거 예전 장소에서 찾은 거라. 예전 장소면 행성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라니. 그 거기 그 예전 말고 맨 처음에 우주 올라왔을 때 이제. 아 코발트가 하나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드려볼까요? 저기 뭐지? 뭐 흰색깔이 지나가네. 우주경찰인가 보다. 아 내가 오늘 불닭볶음면을 먹었어. 그래갖고 짠 걸 먹어서 그런가 봐. 자꾸 막 갈증 나. 아니야 나 불닭볶음면 시켰는데 거기다가 가게 사장님 요청사항에다가 덜 맵게 해주세요 적었어. 도시락에다가 불닭볶음면 하나 시켰어. 그래갖고 9,000원인가? 도시락 하나에다가 불닭볶음면 해갖고 10,000원인가 9,000원인가. 혹시 젓가락 두 세트 왔나요? 한 세트 왔나요? 젓가락이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보통 그 혼자 음식 시켰는데 젓가락 두 세트 이상 오면 되지래요. 강국한파. 강국한파. 아 진짜요? 자주 네. 오는데 두 세트씩. 강국한파. 강국한파. 선생님 그 우클릭해서 쓰세요. 어 근데 그거 비행선에도 그게 적용이 돼? 네. 어 진짜? 네. 어, 코발트가 굉장히 뭐네. 아니, 그 옮기시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 옮기실 때 네 그거 누르시고 하면은 바로 옮겨져요. 잠깐만 나 해볼게. 이거를 오른 이거 휠클 오른쪽 누른 다음에 네 저장하고 저장하고 다음에 배로 와서 왼쪽 거를 그 옮기려는 컨테이너 거기서 열면 된다고 어제 사관님이 알려주셨어. 아니 두 번째 거. 먼저 나 일단 빼려고 이거 먼저.
그래서 두 번째 걸로 제작돼 있는 아이템 갖고 오기? 네. 아 그러네. 그죠? 어. 오. 호호. 이제 일하기 싫어서 잔머리 누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봤어요. 아 우리 강철판도 없네? 어? 아니. 내가 잠 강철판 내가 아까 얻다가 막 때려 박은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아까 가져갔어요. 없는데? 아예 배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저 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움직여가지고 뭐지? 분명히 제가 코발트를 GPS로 찍고 나서 항상 표시를 했는데 왜 안 보이지? 제가 보낸 거 그 수신 안 됐나요? 아니 찍혔긴 했거든요. 그 여기에 GPS에 초록색으로 해서 되게 밝게 났는데도 안 보이네. 뭐지? HD에 표시 눌렀어? 네. H 했어요. 그럼 탭 키? 왜 안 보이지? 지금 왜 처리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신호도 전부 표시인데 왜 뭐지? 저희 철 없어요? 네 저희 지금 기본 광물이 없어요. 철 4000개 아니 400K 나왔어요. 원래는 아니, 이상하다. 생성이 안 돼요. 철계가 안 나와요. 아 설마 저거 30km 밑에 있는 아 저 오 굉장히 먼데요? 제가 제 건데 그거 아마 제자표인데 저희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거라서 행성 제니드 봐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 처음 우주 올라왔을 때 거기서 찾은 거라 뭘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안 돼? 제발 맞아줘. 제발 맞아줘. 고마워. 아 두 분이 알려주신 게 똑같이 겹쳐 있어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 왜 용접 응? 안 닿았는데요. 어? 아니네? 안 되네? 뭐지? 와, 설마 용접기 배관 연결 안 된 거 아니에요? 어? 그 약간 칸이 밀려서 설치됐다든지. 와 근데 이거 지금 살짝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극혐인데요 얘? 맞아요. 재료 꺼내고 있으면 갑자기 멀어져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민원 속출. 저희 속도는 100에서 더 이상 안 늘리나요? 300까지? 아 맞다 오늘 그거 늘리기로 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우리? 왜 안 하셨어요? 닥쳐. 왜 쳐? 저는... 저랑 그랬던 그냥 되게 그냥 물어보던데 다른 의도로 또 말씀하셨어. 그럼 기억할게요. 그냥? 이 정도면 기억해야죠. 그냥 시간이 없나. 이게 세로로 설치해야 돼요? 용접기?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안 됐지? 뭐지? 어? 뭐지? 소스를 따가지고 나중에 편집 영상 그걸로 해줘요. 그럼 똑같은 거 있는데 뭐지? 전원을 안 켠 거 아니에요? 아 그거요? 뭔 소리지? 이거요? 어? 왜 이렇게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아요? 인벤토리 풀. 한번 해주세요. 뭐지? 뭔 소리지? 똑같아요? 네. 이거 개인기 하셔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개인기 하나 정립. 나중에 트위치 파티 갔을 때 진짜 개인기 해보세요. 개인기 해보세요.
다른 분들 막 기타 치고 마술 보여주고 막 할 때 저는 뭐지? 한번 해주면서 와 재밌다. 트위치 파티 끝나고 합방 문이 쇄도 꺼져. 뭔가 철이라도 먼저 캐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철은 400K 있으니까는 그 정도면 아, 그럼 그냥 생산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 생산이 안 돼요 지금 그냥. 그러면은 그거 생산되는 게 또 쌓인 것 같은데 왠지. 아 뭐 그거 그르르니 그 함선 전체 인벤토리 여신 다음에 네. 검색창에다가 1번부터 7번까지 검색하면은 그 도와주는 애들이 싹 다 뜨거든요. 아 네. 그걸로 순차적으로 쓰면서 거기에 철이 누가 돼지처럼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생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생산 말고 인벤토리 젓가락 두 개 배달 온 사람 찾으라고? 네. 저희 HSS 검색하는 것처럼 거기 검색에다 1번 그냥 치시면 돼요. 어, 근데 다 철이 철계가 들어있긴 한데 몇 개 들어있어요 거기에? 90K씩 들어있는데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젓가락 두 개 받은 애들이에요. 그걸 다시 HSS로 다시 넣어줘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면 생산 되실 될걸요? 애들. 어, 예. 된대요. 되네요. 7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걸 1번부터 7번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이요? 아, 깨달았어. 여기 실리콘이 엄청 들어갔네. 아마 기본 자원이 빨려 있는 것도 없는 이유가 걔네들이 좀 먹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젓가락 두 개는 진짜 개역가다. 인정? 인정. 왜 발끈해? 리얼. 여기서 발끈하는 사람 돼지. 돼지 아닌 사람들은 그냥 허허 재밌네 하고 넘어. 저거 너무 때려요. 노잼. 저희 코발트 아예 없나요? 네. 1 있었어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코발트만 꽉 채워서 갈게요. 한 200K 정도 캐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코발트를 배불리 채워갈게요. 어? 뭐가요? 왜요? 아니 이거는 그런 님께서 없다 하신다. 아니 이거 제작이 잘 돼가지고 아 고쳐졌네. 아, 그쵸, 어. 그쵸. 고쳐졌네. 오늘 되게 두 분 즐거워 보이네요. 아이 설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로 하지 그래요. 은이 없는 거 같은데요, 또. 아니요, 은. 어, 정말 없어요. 은 출발해도 있지 않았나? 있는 걸로 보고 왔는데. 아, 그렇죠. 이거 또 누가 예, 네, 누가 또 젓가락 두 개 들고 있나 봐요. 나 뭐 아니 그 왜 용접을 안 해 새끼야. 좌클릭이나 우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니까 도구 선택 말고 전원 켰다 꺼기로 바꿔서 해보실래요? 어, 찾았다. 어? 그 말고 그 모든 블록에서 가져온 거. 은 혹시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복귀하고 확인해 볼게요. AU가 은 아니었나? 아, 자, AU는 네, 그니까. 맞아요. 근데 제 눈에는 자꾸 가난하다고 나와요. 뭐
뭐지? 1000K나 있었, 아니 1K나 있었는데 그걸 다 썼나? 나 진짜 돼지네. 왜요? 그렇게 하나씩 더운 젓가락만 모아서 한 박스 있는데. 아! 으따 놀래. 아 죄송합니다. 뭐? 괜찮니? 아 이거 배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 작업하기가 굉장히 거지 같네 이거. 그래서 저 그냥 인간이 하게요. 저희 나중에 젓가락으로 누가 제일 높게 싸겠나 한번 해봐요. 그냥 몸무게 인증을 하면 되잖아. 되게 재밌겠다. 뭐야, 강철판을 다 쓴 거야? 어, 그 제 거식이 저기에 있어요. 잠깐만. 오, 씨발. 야, 들고 가려다가 무서워서 안 가, 안 와가지고. 나 컨테이너 더 늘려야겠다. 한 번 왔을 때 더 캐야겠다. 그럼 더 갈수록 우리 채굴선이 필요가 없어지네. 아, 오케이. 조용. 다른 일은 끝. 빨리 정정해요. 아, 너무 불편하다. 빨리 큰 거 완성되면 좋겠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캘려니까. 하스님은 둥근 나무 젓가락 파예요? 사각 젓가락 파예요? 당연히 사각이죠. 사각. 둥근 게 낫죠. 근데 사각은 약간 가시 찔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까슬까슬한 것 때문에 둥근 게 좋아. 저 둥근 거 젓가락질을 못 하겠던데. 안 되던데. 그걸로 음식 집으면 계속 떨어져요. 철저하게 네 문제잖아 그거는. 멈춰. 그래서 저는 둥근 젓가락 절대 안 써요. 아 그래? 그걸로 라면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럼 둥둥 젓가락만 있으면 손으로 먹어요? 그렇게 단전해. 왜 그렇게 단언해요? 왜 아무도 안 받아줘? 와 원자로 거의 다 완성된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네. 네. 또 냉큼 다 하셨네. 그쵸. 심했으니 고생하시네요. 네, 오택 전투형 대형 원자로 완성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추진기 구성품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데. 아, 코발트. 밑에... 코발트 멀었죠? 네, 코발트 아, 이제 왔어요. 아, 저도 지금 캐가고 있어요. 그 시간 되시면 용 그 배관 용접 좀 네. 네. 배관 용접
배관이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기 있는 모든 배관. 네. 아, 시간이 아무리 돼도 힘든데. 약간 부정 오늘 왜 부정적이에요? 어제는 그러니까. 긍정적이었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힘내서 해볼까? 왜 끝까지 안 들어주고 속상해요. 그 다음 날까지 텀이 너무 길잖아. 그럼 뭐 씨발 그렇게 하면 다 씨발 뭐 뭐 공약도 씨발 다 선거 끝난 다음 라고 할 뻔. 실제로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와. 아! 풍자를 또. 스탑. 전 아니에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여윤 모자란 거 맞네요. 스탠드 코미디의 황제. 자, 아, 저 배 움직이는 거 그지 같네. 아, 아 선생님. 배 주차장에 있는 커넥터가 피사의 사탑 같아요. 아니 이게 자꾸 움직여서 그래. 지금 배 삐뚤어 주차되지. 불안하게. 이거 점점 배가 좀 심하게 움직이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움직였나?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아까 멈췄었는데. 아니, 이 정도 아니었어요. 어 빨라졌어요. 아까 0.2 속도로 올렸는데 지금 0.6 됐으니까 거의 두세 배로 빨라졌는데요. 잠깐만 제가 한번 조절해 볼게요. 다시 이거 어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중력 받는 거 없어요. 인공 중력 블럭 같은 거네. 해놨다. 네 제가 아까는 물건 떨어뜨렸을 때 저기 갑자기 행성 쪽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거는 정설. 원래 그런가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는 공중에 멈췄었던 것 같은데 쭉 가길래 당황했는데. 중력 생성기 잠깐 끌게요. 네.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중력 생성기가 문제인가? 아니요 지금 속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 아 얘를 빨리 분리를 해줘야 돼. 아 이거 혹시 피스톤 다 작동 블럭 정지하셨나요? 네 일부러 꺼놨어요. 아 좋됐다 이거 레이건 터지겠는데요? 아 이거 레이건 피스톤 꺼져있어서 안 들어가고 경락고만 다쳐서 터지겠다 이거. 제가 작동하는 거 다 꺼놨는데. 아 그거 레이건 그러면 아예 일단 그라이너로 그냥 갈아버릴게요. 네 일단 갈아버릴게요. 네 아 이거 피스톤 저의 역할이 뭔데요? 사람이 저거... 갈아도 돼요? 네 사람이 갈아야 돼. 저 네. 저거 때문인가 싶어서 넣으려 그랬는데 왜 터져요 저게? 아니 경락고도 꺼두시지. 피스톤만 꺼놨어요. 별도로 움직이는 애들만 꺼놓은 거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레일건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문을 강제로 닫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 아, 우리 과학 시간. 다가 손가락 찧었네. 맞아. 아, 선생님 나냐냐님 아까 나이 물어볼 때 많다고 할 걸이라고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 근데 배가 돌아가 속도가 정말 빠른데 화면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속도 자체가 늘진 않았던데? 어, 아 그전보다 3배 늘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10배 가까이 10... 빨라졌어요. 어 그래요? 아 이게 속도는 안 빠른데 이게 그 그냥 그게 도는 게 빠른가 봐요. 그 자세. 추진기 부품 14개 들고 계신 분? 저 없어요. 그거 있으면 이제 뗄 수 있는 거예요? 네. 14개 없는데. 14개? 그거 코발트 들어가요? 구울 때? 네, 코발트 들어가요. 맞아요. 아, 저 코발트는 이미 캐오셨으니까는 찍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생산 다 됐다고 뜨는데 없어가지고. 아, 어딘가에 미화됐나 보다. 아, 됐다. 찾았어요? 네. 확실히 엄청 빨라졌어요? 아, 저 이거... 이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을게요. 저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암소. 이거 연결 해제 가능합니다. 아, 이제 돼요, 이제 연결 해제?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좀 빠른데? 와, 이거 짝수라서 정 가운데 안 되는 거 개불편하다, 맞죠? 어지럽네. 겨우 힌트 잠금 했고요. 그 다음에 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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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빨라 빨라요. 배 빨라. 오 나 떼고 볼까요? 네, 자 확인 해볼게요. 미아래 앞뒤. 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옆에 거 용접돼요. 지금 연결 해제해도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다 저희 그 저기 횡성 중력 받으면 작살인 거죠? 네. 근데 여기 한 50km 정도 거리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얘기하시면 기어갈게요. 진짜 떼도 되는 거예요? 네. 떼보세요. 그 하고 좀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겠어요? 어, 네. 약간 배랑 거리 좀 띄우게 혹시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떼도 돼요. 갑니다. 오. 오. 알았어. 됐어요, 됐어요. 오! 멈춰, 멈춰, 멈춰. 네네, 멈춰. 줄고 있어, 저희도. 줄었다. 얘 안, 자체가 안 조금씩 가는데요, 얘도? 그니까, 지금 좌우 저 드릴 판이 어디 마찰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유력한 데가. 아, 그럼 저, 아, 잠깐만, 저거, 그거. 있는데. 로터 잠금을 안 해놨나 보다. 잠깐만요. 로터 잠금 지금 해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엔딩 기어락을 해도 이럴 것 같아. 뭐지? 그러니 왜 저랑 같이 태어나서 가고 있어요? 저랑 부딪혔었잖아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었어가지고 좀 어 이거 뭐 어떻게 잠금하신 거예요? 로터 잠금? 지금 아예 아예 안 되는데 또 먹통 됐는데. 어, 그룹 쪽 제어판에서 힌지 잠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놨거든요. 어 지금 얘 방향 전환도 안 돼요. 작동을 그냥 꺼놓으셨네? 잠깐만. 아, 네, 그 작동하는 것도 다 꺼놨고. 그 어... 처음에.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걸 작동을 한 다음에 안 멈추는데 얘? 잠갔는데? 아 이게 저 드릴 힌지에서 쭉 뻗어나가는 부분이 어디에 계속 마찰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유력한 건 하부 쪽에 컨베이어 지금 교차로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그 위쪽 판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요? 이게 작동부는 언제나 버그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 레일건 다 없앴어요. 밖으로 튀어나온 거.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담? 여기를 그냥 컨베이어 튜브로 바꾸거나. 아 그래도 되나요? 네 아니면 밑판을 가라면. 지금 거기 컨베이어 튜브로 바꿔도 괜찮아요? 네 그 위에 휴지 연결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작업하면 돼요. 그렇지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계속 지 맘대로 돌게 둘 순 없잖아요. 네 그죠. 이거 조금만 벌려주시겠어요? 네네네. 산소. 됐나요? 저 어떻게 판독하는지 알았... 아... 그러네 뭐지? 얘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정확히 누가 흔들리는지 모르겠네. 인지 잠금 좀 할게요. 잠금 해놨어요. 아 그 위에 것도. 아... 얘가 흔들린다.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흔들려요 얘. 네. 얘 왜 흔들리지? 이게 시스템상으로 블럭이 정확히 맞닿아 있으면 용접된 게 아니고 얘네가 서로 밀어내요. 그 때문에 덜덜덜 떨리는 거. 아 드릴과 드릴 설마? 아니요 요거 그 드릴 판하고 함체 본체랑 아 밑에 쪽은 이게 맞다 있어가지고. 야, 그 너무 무섭다 그거 부수는 거. 아 무서워. 오 씨발. 오. 아 다 부수면 되나요? 네, 팔만. 어 무서워. 아무 무서워 마요. 그 뭐예요? 그 숲에서 기르지 마오. 숲에서 기르지 마. 뭔 소리지? 숲에서 기르지 마오. 트위치 파티야 기다려라. 김한세가 간다. 야우. 진행시켜. 어 뒤에까지다 용접해 주시면 돼요. 네. 기억할게요, 그러더니. 아 왜 자꾸? 네. 받아 주셨죠 방금? 아니요. 이거 모터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도 부술게요. 아니 근데 왜 저게 컨베이어 저 원통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차이가 있네. 이게 왜 이렇게 틀어졌어요? 네? 이게 점점 틀어지잖아요 위에. 네? 위에랑 아래랑 틀어지잖아요. 그 우리 본체랑 얘랑 안 틀어졌잖아요. 뭐지? 틀어졌어요 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르님. 아니에요? 네? 모른 척 하고. 아아아 얘가 움직여서 그래요 계속. 아 그런 거죠? 네 얘가 움직여요. 이제 모선 안 움직이지 않아요? 어 모선 0이야 0. 아하. 네? 네. 거기에 딱 서 있어 보면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오케이요. 내 몸으로 날 밀고 있어. 지금 다 재료 꽉 짜서 못 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재련하는 거 이런 거 벨트만 연결 싹 끝나면 이제 구동 가능할 듯?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꽂고 만들면서 완성하면 될까요? 어? 누가 들리는데? 이거 템 좀 줘주시겠어요? 네, 다 죽은 것 같아요. 힌지 장착은 전에 하셨듯이 하신 분. 아, 예. 여기 위에도 손을 대야 되나? 어, 위에는 제가 우리 그걸로 돼 있지 않아요? 네, 얇은 걸로? 네. 요 딱 다 펼쳤을 때 충돌이 나는지가. 아 근데 펼쳤을 때 나는 건 어차피 저희가 계속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접었을 때 움직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일단은 속도는 많이 줄었네. 이거 자잘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이거 장착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 인지에. 아 됐어요. 오케이. 이제 안 흔들리나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0.05 정도? 아까도 이랬는데요? 뭐지? 여기 더 개선이 거의 힘들어. 이게 너무 커가지고 락을 풀게요. 뭐지? 겹치는 부분이 있나 지금도? 아니 위엔 애초에 작은 걸로 돼 있어서. 잠근 거예요 지금? 잠근 거 다 풀었어요. 조종석에 타서 3번 눌러볼래요? 어, 3번이 드릴이다. 2번 눌렀어요. 아 잠겼는데도 움직이네. 예엔병. 예엔병. 아니면 재접을 해볼까요? 소용없겠죠.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랜딩 기어로 일단 잠가볼게요.
얘네가 아닌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요, 지금 이거 하고 조금은 줄긴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얘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게 이거 말고 없지 않나? 그런가? 그럴 거예요. 잠시 같이 테스트할 게 생겼습니다. 우라늄 발전기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정제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6개 보관함 완성시키면 지금 사실상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얘? 맞아요. 보관함 만들까요? 대형 보관함 하나 완성시켜 볼까요? 아이씨, 막 이렇게 계속 개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빵빵빵빵빵빵 하고 다 터지면 폭죽이다. 약간 학창 시절에 불꽃놀이 보는 기분일 것 같아. 내 등록금이 터진다. 양님, 너 왜 그렇게 무서운 말 하냐? 아, 선생님 혹시 가시기 전에 잠시만. 왜? 아, 이거 지금 저만 버그 걸렸나 해서. 뭐? 이함선이 여거 용접선 하나가 자원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조종 자체가 안 돼요. 이거 자원 먹었는데도 왠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미지 버그 났는지 컨테이너는 비어져 있고.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좀 멀리 나와가지고. 아, 네. 자원이 안 꺼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타지지도 않고 자원도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자원은 여기 화물에 지금 한창 6개 1,3600개 있어요. 근데 요거 연 상태에서 저희 메인 창고에서 자원 하나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래요.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어? 제접하세요. 내가 버그구나. 내가 버그였어. 창고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전투용 배터리 이건 급한 거 아닌가요? 그건 다 했어요. 아, 어? 몇 개 안 됐나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고 있어요. 아, 내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안 받아주는 거? 유행시키지 마요, 우리. 아, 큰일 날 뻔했다, 맞죠? 네. 다행이다. 선생님, 요거 드릴판 펼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네. 네,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고 지나가는 거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을 듯. 버그였구나. 이제 보이네. 아, 이래도 좀 힘들. 개꿀잼을 보다니요. 약간 말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꿀잼을 보다니요. 부셔지는 모습이 재밌을 것 같다는 거 아닐까요? 위도가 상당히 불순한 느낌이었어. 아스님, 그러게요. 드릴 말씀 있어요. 왜? 곧 질식사 하시는데요. 고마워. 위에도 연결하는 거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이 같은데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위에가?
안에는 원래 괜찮아. 지금 의심되는 건 위에 접합하는 휘는 부분, 힌지 부분. 네. 여기만 의심되네요, 이제. 아, 여기가 지금 붙어 갖고요. 네, 여기 모서리. 아. 근데 이거 지금 떼려면 대공사죠. 아, 일단 오케이. 아, 그렇게 대공사 아니네. 어차피 힌지 다시 분리했다가 네. 다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근데 밑에도 약간 저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지 않나요? 네, 밑에는 지금 튜브니까 아예 닿질 않아요. 얘는 약간 직사각형 블럭이고 밑에는 원통형 블럭 같은 느낌이야. 나도 버그인가 제접해야 되나? 왜 아까부터 뭔가 용접기 상태가 이상한 거 같지? 그건 제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제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하세님 이상이에요. 그러면 나 이거 제접하면서 우리 속도 좀 늘립시다. 네, 어차피 서버 터지니까. 네, 축구다 아이디어. 지금 안전한데 잠깐 서 있어 보세요. 네. 네. 다 되셨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네, 됐어요. 떠 있어도 되겠지? 응, 떠 있어도 돼. 호공이 제일 안전. 아하. 나갔다 올게요. 속도 있는 상태로 네. 꺼지면 안 되겠죠? 네. 껐는데 메레야? 괜찮아요. 전 멈춰 있었어요. 그 바닥보다 그... 공중이 안전하다고 해서 급하게 날다가. 공주님 하늘로 날아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공중이 안전하구나 하고 맹큼 날았죠. 속도 제한 푸는 거는 모드 받으셔야 돼요. 아, 그 창작마당 가셔서 거기서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지금 바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모드 검색하는 거 해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이름을 저 디스코드로 좀 적어주실래요? 잠시만요. 거기 검색 목록은 저도 확인해야 돼서. 야, 근데 여기 뭐야? 야, 여기 모드. 와, 컨베이어 힌지도 있네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거. 네? 그 옛날에는 힌지가 없어가지고 모드로 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얘는 지금 힌지, 그러니까 컨베이어 자체가 힌지에 붙는데요? 지금 저희도 똑같은 그거예요. 어, 그래. 아니 근데 저희는 지금 힌지 부품을 갖다가 넣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아. 결국에. 아, 지금 어차피 그 힌지 부품이 그 컨베이어 역할을 하니까. 네. 아. 차. 우와, 이거 뭐야? 코너라이트 이거 뭐야? 이거 넣자. 그거 있습니다. 아, 그거 못... 그거 올리 그거 DLC 아닌가? 오리지널이었던가? 그냥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번에 한번 그 저희 메인 함선 조명 작업할 때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던 거. 아, 업데이트 날짜가 2015년이네. 씨발. 멈춰버린 세상이잖아 여기. 아, 근데 네. 좀 신기한 게 유저가 만든 모드를 정식으로 지원해준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얘네는. 창작마당 쪽에서 검색을 해야 최근께 잘 떠서 일단은 그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그 창작마당 가서 검색할게요. 아, 그럼 창작마당 쪽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창작마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좋은데? 여보세요? 아, 이거 하나 해갖고 우리 애들 복지해줄까?
네. 누워서 좀 자고 싶어요. 누워서 자고 싶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라서 눈나 안 눈나 똑같긴 해. 거의 침대 기본 있을 텐데. 아 그래요? DLC였나? DLC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있을 테니까 해드릴게요 그럼. 아오. 사실 300짜리라고 하셨죠? 네. 아 또 속도마다 모드가 달라요? 네. 막 천도 있고 속도 제한 없애는 것도 있고. 와, 이문 개 낭만이다. 와, 이문 낭만이다. 근데 왜 전 더 위에 있는 게 더 끌릴까요? 야, 우주 게임에서 이런 경비행기를 왜 타? 미친놈아. 저희 나중에 바닷가 갔을 때, 바다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이벤트 해요. 무슨 이벤트? 자동차 만들어서 누가 제일 먼저 가냐 그런 거예요. 레이싱 같은 거예요 저희. 메르는 무슨 일 하니? 저요? 건축 현실 선생이요? 그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방송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진짜 심노잼이네. 제가 들었던 말 중 가장 나쁜 말이었어요. 진짜 시청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메르는 건축을 잘하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쁜 말 아니죠. 전 정말 나쁜 말을 들어본 적 있는걸요. 다행이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그거 참 다행이네요. 잠깐만. 네. 내가 기억한다고? 네. 내가 기억한다고? 내가 기억한다고라는 말은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보냈습니다. 네 봤어요. 네, 근데 이게 3페이지에 뜨네요 여기서. 300짜리. 아 여기 속도가 적혀있네요. 네. 그 약간 얼굴 느낌으로 있다고 3페이지에서.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검색해야겠다. 그래. 제가 쓰는 건 1000이랑 500이어 갖고. 500도 괜찮아요? 아니요. 아, 그래? 저도 가끔 삐끗하면 그대로 다 타죠. 아, 저희 재밌겠는데. 메리야. 건축 열심히 건축 하자. 열심히 할게요. 네 그 들어오세요. 안 뜨는데요. 현마당에서 보시면 첫 페이지에 있어요.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 가운데 거. 아 이거요? 네. 이게 300짜리예요? 아, 300. 뭐야 맥스 크기는 250까지예요? 큰 블럭으로 만들면 250. 작은 건 300. 이렇게 구독하면 이제 여기 뜨나? 새로 고침 하시면. 아 스피드 모드 오른쪽에 나오면 되죠 이렇게. 네. 아 X 말고 얘로. 네? 아 그 X 눌러서 뜨시는 줄 알고. 아 예 예. 된 거 잘한 거죠? 네. 네. 내가 메르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죠. 메르 잘 되라고. 제일 나쁜 말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메르한테 나쁜 말 제일 나쁘게 했던 말? 메르야 가만히 있어는 맨날 하는 말이고. 에이 그거는 약하죠. 메르 약간 서운한 거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넌 감정 쓰레기통. 맞습니다. 와. 근데 그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아니지 않니? 저였습니다.
뭔데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재밌게. 아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 있었을 걸? 맞지? 아마 그때 청자분들이 저를 언급했어. 그러니까 무슨 뭐 살짝 그 게임할 때 부르는 그런 식으로 청자분들이 언급했었을 때 하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그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한번 보고 올게요. 비공개로 올려놨었거든요. 진짜다. 이거 진짜다. 비공개로 영상 올려놔서 보고. 너 나중에 나 논란 터지면 그거 공개해가지고 원래 이런 새끼 할 때 쓰려고 보관해 놓은 거지. 아, 아니죠. 이 새끼 원래 이런 성격 이런 새끼 하면서. 너 그때를 위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거지. 아니죠, 아니죠. 삭제, 그 아래서 이제 삭제해. 절대 절대 삭제해. 뭐요? 세상에 절대 공개돼서 안 되는 거. 지랄마 개새끼야, 그 정도 아니잖아. 이 새끼 봐라. 그거 공유해달래. 치치야, 뒤지고 싶니? 저도 죽어요, 공유하면. 하세님, 실화 탐사대 좋아하는데. 그거 정용돈 씨도 서프라이즈 좋아해서 서프라이즈 나가는 거 소원이었잖아. 똑같네. 당분간 몸송박치기 겁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속도가 상당히 적응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님들. 속도. 맨몸을 네. 한번 쭉 달려보시면 알걸.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아, 저 언니 그분이구나. 네. 다들 꾸벅 하셨나요, 꾸벅? 네. 땅 보고 조정하는 중. 오케이요. 이거 그냥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이제 용접하면 되죠? 급한 건 다 했으니까. 컨베이어를 제대로 하셨어. 아, 알겠습니다. 또 볼까? 됐다. 이제 운행해도 될 정도가 됐네요, 이거. 와. 난 지금 상부 쪽 저거 교체. 네, 저 교체만 되면 운행은 되겠네요. 와. 컨베이어가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된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일 판 고정하는 팔. 플래닛 리터 간다. 마인 크래프트예요. 아, 마인. 우리 친구 중에도 꼭 강아지 이름 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애 있는데. 제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강아지 이름 레전드는 에미였어요. 외국인가요? 강아지 이름이 에미여가지고 에미야 에미야 이러더라고요. 진짜예요, 레전드. 이거 레전드.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님? 진짜임. 아니 거짓말 같아요 너무. 아 진짜로? 나 다 걸 수 있음. 뭘 걸어요? 그만하세요. 아 네.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옛날에 동네에 아는 누나 이름 특이해서 진실 게임도 나갔었어요. 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해 줬어. 아, 이름 뭐였지? 근데 그 이름 거짓말이라고 거짓 얘기하고 속상했었어. 이름 모나리자였는데. 어? 거짓?
레어딕이 네요. 레어딕. 설마. 아 근데 여길 바꾸기로 여기... 결심하셨네요. 전 당연히 이걸 삼각형으로 바꾸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요 힌지 세팅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도 다 깼는데요 그것도? 양님 어, 나중에 여기 만약에 천장 덮으시면. 아니 그 지금 그걸로 바꾸시는 건 어차피 닿는 건 똑같잖아요. 닿는 부분만 얇아지는 거죠. 아 얘는 거죠. 여기가 실제 충돌 블럭 충돌하는 위치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맞네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차가운 사과가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뭐야?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보신 거구나. 방금 실제로 어깨를 움츠렸어. 왜 움츠렸어? 가다가 부딪힐 뻔해서. 아 근데 저희 속도 빨라진 거 보여드릴게요. 네. 와 100 넘어가. 홀. 제동거리 조심하세요. 헐. 저 300까지 310까지 날아가요. 헐. 괜찮은 거예요? 오.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와, 레전드다. 실제로 우주에선 무한대로 빨라져요? 그건 아니죠. 무한대로 빨라지죠. 마찰이 없어서요? 상황으로. 그쵸.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이 없는 건 아니고. 마찰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0에 가까울 뿐이고. 그다음에 빨라질 수 있는 거는 그 로켓에서 분사하는 연료 속도만큼. 아.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가야겠죠? 어, 저도 그랬습니다. 저 지금 나 우주 같은 데서 일하면 큰일 났겠다 지금 생각하고. 나 지금 머릿속으로 마찰력이 없으면 계속 빠르게 추진기를 쏘면 계속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멍청한 건가요? 그래 보일까 봐 조용히 있었어. 마찰력이 없으면 계속 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 가속도가 같으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고요? 치치야 닥쳐. 아 등속 운동. 별 거 없네. 가속도가 같으면 등가속 운동이라 속도가 계속 빨라지죠. 등속 운동이 가속도가 0이어야지 등속 운동. 네이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유 저 나름 원자력공학과입니다. 오 정말 예상 밖인데. 어? 진짜. 아 스페이스 엔지니어에서 말고요. 아 진짜 원자력공학과인데. 원자력 발전기 만드는 거 말고요. 아, 아니에요 진짜 원자력 공학과예요. 그때 뜬다고 해서 갔는데 바로 일본에서 터졌죠 원자력 발전소. 가서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체 검사할 때마다 아 원자력 공학과세요? 아 이번에 터져서 어떡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아무 생각 없는데. 약간 되게 슬픈 사연이었네요.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구나. 그런 거네. 보낼 뻔했네.
방송 하세님 은퇴하는 날에 말하러 올게요. 네. 메디어 스톰 인바운드. 그런 일 없겠죠? 무슨 소리 하세님 은퇴 못 하시죠? 은퇴 못 하고 데이터화 돼가지고 저장될 거죠? 메르가 은퇴시킬 자료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세님 방송 맨날 맨날 봐야 돼요. 빅데이터 쌓아놓고 이제 진짜 나중에는 컴퓨터가 만들지 않을까. 그날 그날 방송을 게임만 지정해주면 어때요 아세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쌀먹이네. 영원히 은퇴 못하는 거죠. 그건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 누가 게임만 대신하고 저희 음성, 아, 음성 DTS. 데이터 DTS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 명분은 좋네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아, 네임 센스 좋다.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방송. 존나 화목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방송.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어? 어? 아, 아니구나. 아씨, 멈춘 줄 알고 개 좋아했네. 이거 어차피 다 있는 거 아닌감? 이거 연결시키기 전에 양님, 이거 힌지 하기 전에 일단 두 개 다 힌지 떼놓고 한번 속도 볼까요? 네. 지금 꽂아놓지 말고. 네, 그럼 확인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한참 남아서 일단 힌지 부분 부술게요. 그럼 네. 아, 어, 그쪽. 네? 여기 이쪽에 달려있던 건데 뭐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왜 놀랄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안 이어놓은 상태에서 네. 속도 0인지 어? 그거.. 어? 뭐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속도 진짜 엄청 줄긴 했거든요? 네. 이제 0.1? 0.0112 이래요 막. 이렇게 해체 좀 도와주실 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거 결국엔 이거 힌지도 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죠? 이거만 푸시면 돼요? 응, 이거 쭉 푸시면 돼, 네모난 거. 네. 앞쪽이요? 어, 이거 네 개. 이거요? 인벤 차면 옆에 약간 끄트머리 다듬어진 애 용접해주면. 이거요? 아, 네. 네. 아, 속도 영으로 안 되네. 어쩔 수 없나 이건? 여기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미 힌지는 제가 부셨어요. 아, 분리됐어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움직인 거는 티 안 나니까 괜찮겠죠? 이 정도면 일단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0.35? 맞아요. 네, 지금 함선이 지금 어디서 충돌이 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힌지 부품은 제가 다 들고 있으니까 제가 힌지 설치할게요. 어디서 그러는 거지? 아씨. 거의 뭐 거의 육안상 거의 티는 안 나는데.
양님 G 한번 눌러볼래요? 네, G? 제안 보셨어요? 아, 언리미티드 된 거요? 오늘 일하면서 다시 보기로 다 봤죠.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움직이는 흔들림으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모선에 딱 서 있으면 저런 거 없어요. 우리 모선인데 딱 여기죠. 램퍼 꺼도 흔들리는 걸로 찍게. 왼쪽 아래 보시면 돼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속도계가 딱 0.00이잖아. 양님, 네. 뭔가 이상한데요, 저기. 어디야? 지금 생산기 자체가 아예 먹통됐는데. 어느 생산기죠? 그 메인 말고 나머지 싹 다요. 지금 다 들어간 거 없었었거든요. 또 너만 버그인 거 아니야? 어, 설마. 아, 근데 저 방금 들었는데? 자원 있는데? 왜 안 빨려 들어가지? 끝? 저 안 되죠, 지금 뭔가? 네. 합동 모드 돼 있는데? 왜 이런다냐? 아! 설마. 아 지금 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네 은이 없어요. 아 맨 앞에 원자로가 밀려 있었어 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지금 은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요 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은 이걸로 캐러 가요 지금? 네. 그렇죠. 은 거리가 이거 돼요 이제. 26km 26? 야, 26km랑 31km 짜리. 이거 힌지 설정은 다 안 풀려 있는 거죠? 힌지가 설정이니까. 네. 맞나? 기존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네. 저, 저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럼 이제. 접합하셨죠? 그 장착. 네, 아 장착 안 눌렀다. 제가 할게요 지금 여기서. 장착하고 제가 힌지 락 걸어놔가지고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용접선 다가가도 되나요? 야야 안 안 들어오시는 게 나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떠 있을게 위에. 장착 다 된 건가? 된 것 같아요. 얘가 오른쪽 퀸지 윈가 보다. 은이 없어서 작업이 멈췄습니다. 다음에 얘는 어? 이거 설정이 이상한데? 일단 작업하고 있을게요. 어? 아래쪽 설정이 뭔가 속도랑 이런 게 바뀌었는데요? 아 출력은 제가 잠깐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올리시면 아 그래요? 속도도 바꾸셨죠? 아니요 속도는 안 건드렸어요. 어? 속도 원래 이거 1이었는데? 어? 이거 마이너스 1이었고? 3인칭으로 해요. 1인칭으로 해요. 나인가요? 누구요? 저요? 메르님이요. 저 용접할 때는 1인칭하고. 아... 어 근데 그냥 번갈아만 가면서 써요. 딱히 뭘 쓴다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데는 3인칭 쓰고 괜찮은 데는 그냥 1인칭으로 가야죠. 아하. 지금 잠금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힌지? 안 움직이는데. 위에 것도 확인. 아 위에 거요?
우와. 우와. 이거 코어를 1보다 낮추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은데요? 1보다 더 낮추게요? 좀 답답해도 안전한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아, 나 아까 이거 물어볼라 했는데요. 그 여기 속도가 제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만큼 여기 지금 엔진 출력 자체도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은 엔진 출력은 그대로 그냥 맥스 속도만 늘어난 거예요? 맥스만 차이 난 거예요. 아, 맥스만. 이제 추진기 위주로 영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추진 특히. 네, 네, 추진기 더 줄여야 되나? 더 줄이자. 추진기 아마 지금 못 만들지 않나? 네, 은이 없어서. 아, 추진기에는 은 안 들어가요. 아! 어, 추진기가... 네? 거짓말 하셨네요. 네,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했습니다. 당당한 모습 너무 좋아요. 난 6,000개 넣었습니다. 네. 아, 여기 있네, 추진기. 너무 느린가 이건? 몇이에요? 0.1이요. 제일 안전한 속도긴 하죠. 0.2 정도로 하죠, 그럼. 왼쪽 거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어. 아, 이렇게 펼쳐지면 함선이 움직이네요. 함선 자체도 얘네가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 게임 물렌즈 잘 구해놨다. 아니요. 네. 액션 안 만들고 맨날 물렌즈만 만들었대서. 아니요. 아, 이거 1인칭으로 보니까 징글징글하다. 자. 선생님, 이거 1인칭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 보셨어요? 1인칭이요? 어디서 보는 시점이에요, 그게? 그, 조종석에. 아니요? 그르르님. 예. 추진기만 가져가면 돼요? 네, 여기 위에 추진기만 없어요 지금 다 여기. 아, 오케이. 아, 그 용접선을 챙긴 거죠 지금? 네, 용접선 챙기고 있어요. 네, 저 딴 거 하고 있을게요. 여기 이것도 있어갖고 뭐야, 원자로. 아, 원자로에 은이 들어갔나요 이게? 예. 이게 냥님 그런 건 없죠. 카메라에,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걸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걸로 본다든지 그런 건 없죠. 네, 지금 옛날에 게리 모드 같이 막 그 TV 같은 거 설치하면은 CCTV처럼요. 뭐 옛날에 모드로 있었는데. 아, 이제 안 돼요? 제가 많아서 당했어. 아마 사생활 침해 문제였지 않을까. 지랄 마요 좀. 워캐러 가야 된다고요, 저희? 가 보시죠. 은이요. 저 아직 출발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저 아직 용접하고 있어요. 요거 가져온 재료만 쓰고 뺄게요. 아, 그래? 지금 오케이, 다 썼어요. 빠졌어요. 역추진 3개네요. 자, 이러면 되겠다. 보냈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해. 의자 없나요? 어, 의자 설치하세요. 의자 설치하죠. 예. 메인 함선은 두고 가나요? 어, 메인은 두고 가야지. 여기 바로 앞에 둬도 돼요? 상관없어, 아무데나 둬. 아싸. 근데 그 뒤에 있으면 오히려 안 보일걸. 그 극장 가면 맨 앞줄 하는 느낌일걸? 아, 그런가? 그냥 여기가 제일 패신저 시트 가지고 설치합니다. 여기가 특등석일걸. 왜 극장도 아이, 난 항상 아이에 앉거든요. 님들은요? 아이 요리. 전 G나 H. 난 I.
아이 좋아요. 아이 적당해. 근데 의자 어디 있나요 이거? 라인이요? 의자 귀엽네 씨. 아 이거 좋다. 의자 귀엽다. 아 저희 다 가요? 다 가시죠. 네. 제 것도 하나 옆에다. 네. 아 네 명이면 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제... 된다. 되네요. 저 앞에 두 자리 있으니까. 아 맞네. 어 근데 이거 행성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저거? 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저기 저렇게 보이지? 이거 26km 넘었대? 뭐지 저거 저 행성 뚫고 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이거 그 행성하고 사이에 있는 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중력권에서 20km 거리. 아 좀 무서운 곳이네. 다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이제? 움직이요.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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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희 자세 제어가 없잖아요 이거. 어? 자이로 갔구나. 스타. 아 자이로 갔구나. 오우 자이로. 오우 출발했으면 시겁할 자세 제어가 없잖아. 이거 심지어 얘는 용접선이 아니라 자세 제어가 진짜 중요한 애라. 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용접선. 이거 바닥에다가 설치할게요. 네. 많이 설치하죠 저희. 바닥에서 설치하면 이거 까지는 건 아니겠죠? 네. 아 여기 라인에다가 네. 배터리는 이것만 충분해가지고. 네. 와 개작살 날 뻔했네. 위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자세 제어가 없어갖고 막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회전만이어서. 자세 구성부품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네. 네. 이거 몇 개나 설치해야 되지? 자이로 블럭 단위 생산 정말. 네. 자이로 200개. 네? 200개요? 네? 200개요? 200개? 예? 이거 강철파 하나에 500개 들어가요. 600개 들어가요. 아니에요. 자세제어 장치는 이거 방향 같은 거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이거... 그래도 방향 똑같이 맞추면 이쁘겠죠? 그렇긴 하겠죠? 얘가 밑에니까 아무도 안 보다. 차면... 아 그렇네. 화물 꽉 차면 아이로가 답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뭔가 삐뚤어 마음에 안 드시구나. 아니 아니에요. 아 근데 얘 어차피 계속 회전할걸요? 빙빙 돌걸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뭐 200 잠시만요. 26개인데 이거 한 줄에 10줄 안 될 것 같아. 10줄 10 8줄, 8줄이면 되네요. 충분하네요. 뭐가 충분해요? 어디가 충분한데? 몰라 아무 말이나 나왔어요. 긍정적인 모터 긍정 찾다. 긍정적인 단어 찾다 아무거나 나왔어. 접선으로 하면 금방 하지 않을까요? 자원 뽑 피는 게 좀 느리죠. 아 오늘 출항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출항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 좀 걸려서 그렇지. 출항 오늘 출항. 예? 영상 제목으로 어때요? 출항 오늘 출항. 감성적이네요. 대형 강철 튜브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제가 이미 미리 다 넣어놨어요. 좋습니다. 이거 혹시 추진기 용접하시는 분 있나요? 저 생산될 때마다 하고는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하실 때 역추진 먼저. 네, 아무래도 역추진 먼저 하고 있어요. 역추진 네 개나 완성했어요. 역추진이 뒤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멈추는. 네. 대고 점프 달고 오늘 점프도 볼 수 있는 건가? 어? 아이템이 없다고? 누가 이거 철 다 먹었나? 어? 아닌데? 철? 왜 이렇게 당황? 누가 다 먹었나? 왜 이렇게 당황해요? 아, 철 누가 다 먹어가지고 내가 또 나눴어. 당황했어. 어? 내 옆에 누가 있나 보다. 아. 꽤 멀리 떨어져있어도 용접되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오! 혹시 금속 격자는 다 챙겨 가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강철판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근데 용접기로 뭔가 재료가 부족하면 아예 그 여분 재료도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재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금속 격자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얘네한테? 한번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님께서. 어? 안 차는데 금속 격자가? 아, 어느 정도 차야지만 그 다음 재료가 들어가는 느낌인가? 아니 원래 그냥 차야 되는데. 지금 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강철판만 넣으면 돼요. 강철판 저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2000개밖에 네. 안 들어갔구나. 많이가 아니네. 아, 저희 백금 독해야 되네요. 저희 백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한번 이거 운용해 볼까요? 이 정도로? 한 줄 완성하고? 20개로는 안 돼. 택도 없을까? 20개는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런가? 운전을 마마야님이 하면 조금 괜찮지 않아? 뭔가 그래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 그쵸? 뭔가 많이 하신 분이 그래도 바이로 그냥 한 다섯 줄 더 완성해요. 나 하세님 기죽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와 이거 무거우니까 커넥터에 빡시게 들어가네. 한 줄 끝. 힘겨워해. 강철 어머 강철파 5천 개가 사라졌어. 아 여기요. 아니야 어차피 그 저거 하려고 한 건데. 20개로 어느 정도로 자유로가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네. 철도 이제 30K밖에 안 남았네. 생각보다 잘 움직이네.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 줄량이? 그치 아직은 뭐 채운 게 없으니까. 한번 캐는 순간 수행상 하나 박살내면 못 움직일 것 같아. 하더니 마우스 책상 끝에서 끝까지 왕복 운동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거 알아가지고. 아... 마우스 그렇게 안 써도 돼. 아쉽다.
아이 개색. 아쉽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한 줄은 다 된 건가? 확인 중입니다. 네, 다 100이에요. 오케이, 다섯 대 줄. 와, 분명히 천. 야. 어? 아니 저기 1000K나 있었는데 50K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야. 이게 자원을 캐려고 만드는 자원선이 자원을 처먹는다. 이게 모순 씨발 경력 있는 경력직 신입을 구하는. 최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것보다는 많이 캐야 되지. 그래야 이득이잖아. 그러려면은 이것보다 더 큰 걸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안 돼요 그거. 그거 이거,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야 이 자원선에 의미가 있지. 이것보다 더 조그만 거 만들 거면 자원선 안 만들 그거 만들면 됐잖아. 애초에 이거에 한 여기 사용된 드릴에 3분의 1만 있어도 3분의 1이 아니지 5분의 1만 있어도 엄청 큰 드릴선인데. 그다음 뭐 만들려고 도대체. 이걸 거의 이거 만들고 나면 이제 이제 그 뭐냐 그 뭐였지 캐리어 만들어야 된다고요. 데스턴지 데드스턴지 그거 만들어요 우리. 아니면 이거 공격선으로 그대로 바꿔갖고 그냥 너의 행선 이제 둘째로 갈아버리고. 이 드릴만 근데 총으로 바꿔도. 와 근데 이거 얼마나 낭만 있어요. 바로 탕탕탕탕 해갖고 저 16개의 용광로가 재료를 녹인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낭만적이에요. 이제 이 재료로 항공모함 가죠. 저 너무 설레요. 항공모함 그냥 거대 초거대 하세 상이나 하나 만듭시다. 의미 없이. 근데 이러면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가야 될 게 아닐까요 우리? 그런 낭만 없는 행동을 하다니. 아 재미없어. 아... 실망이다. 오케이. 낭만을 잃으신 건가요 벌써? 낭만은... 오케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제가 방송도 보고 지금 참여를 3일을 했는데 네. 네, 네 형님 참여할수록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데미지 욕 같아요. 정확해요. 개미는 빼도 되는 말인데요. 아 그냥 욕이에요? 저 시참할 때 되게 기쁘게 네. 와 우주선 타고 놀러다니면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 들어오자마자 이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첫날부터 바다 얘기 꺼내가지고 설레게 있잖아요. 저희 여거 다 만들면 바다가 간다 했어요. 바다가 있긴 해요? 바다를 가요? 우리 네 있어요. 의심돼요 저. 문제가 생겼어요. 철 다 썼어요. 와 그럼 있는 자원으로 철 캐러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로 철 가야겠네요. 보다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봅시다. 밥이 되야지 죽이 된대요.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지금 저희? 오 그러니 나와주세요. 아 네 아야 죽었다 여기. 도망치다가 보통 이거 야생동물이 초식동물 잡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잡혀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부활할 곳이 없네요. 여기 배는
아 서바이벌 키트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여기. 큰일 날 뻔했네 또. 지금 이 배 움직이는 데만 들어가는 자원이 뭐가 없는 게 이렇게 많아 여기. 만들게 생겨. 서바이벌 키트 하나 만들어둘까요? 그래 그렇죠. 저희 죽었다 씨. 자원이 없을걸요? 펄이 없는 거죠? 펄, 은 어메 씨발 또 죽었다. 케어 자원 손으로 조금 캐올까요? 그냥 여기서 이걸로 저 백금 갈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알겠습니다. 어 격자판 아 챙겨줬나? 근데 진짜 이 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선의 원판의 절 4분의 1만 돼도 큰 배래요. 의도가 뭐죠? 나를 바보심을 가지라는 건가요? 난 몰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설계로 그러니까 안 돼, 아, 설계상 이렇게 큰 배를 만들 게임이 아니었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싱글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혼자서는 이런 배 못 만들 것 같아요. 진짜 어림도 없더라고요. 먼 미래에 이제 다른 문명인들이 저희 배를 보고 생각하겠죠? 아. 와 이걸 사람이 만든다. 저희 어차피 지금 이제 어? 저희 왜요? 지금 전방 4km에 저 어? 대형 적기 같은데? 어? 어? 제가 쉴드 켜죠? 제가 밑에 가서 킬게요. 저 이거 저희 쉴드 안에 딱 넣어볼게요. 머리 위로 올라가서 화이팅! 와 이걸 보셨네? 큰일 날 뻔했네. 누구세요 할 뻔했네. 몰래 온 손님 할 뻔했네 이거. 야, 왜 그래? 왜 와? 쉴드 구경해야지. 오, 파란색이다. 왜 안 보이시죠? 들어오실 수 있으시려나? 애매하게 비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들어갈 순 있는데 이거 이 추진체 데미지 입을까 봐요 모선. 이러면 그냥 이 상태로 이 배로 그냥 돌격을 해버릴까요? 와, 씨, 일로 오는 거 확실한가요? 살짝 제가 이 뒤에 가 있어 뒤로 빠질게요 그냥. 네. 아 그냥 제가 전방에 서고. 와 온다. 저 배 큰데 쟤네? 네 저 대형선이어서 저희 지금 요격하는 거 말고 대형선 싸울 때 쓸만한. 야 나머지 드릴 들어. 드릴 어, 총 들었어. 드릴 들어 드릴 어 총 들든 드릴 들든 싸울 준비해. 오케이. 그라인더 그라인더 준비해. 전 따봉 준비했습니다. 따봉 타번 누름 드려. 하필 레일건이 박살 나가지고. 레일건 한쪽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따 가시지 않았나? 다 갈았어요? 네 아니었어요? 어? 지나가 멀어지는 거 같은데요? 지나가나? 3.23에서 3.24 됐어요. 간다 지나가라 팩이 쫄았구만. 아니면 제가 확실하게 아니야 참아 이렇게 슬쩍 물어보고 오면. 아니 지금 아, 저거 3km 바뀐데도 크기가 꽤 커 보였어요 방금. 어? 멀어져요 저봐 지금 3km 바뀐데도 저 정도 크기로 보인다니까? 와
한번 제가 저쪽에서 저희 함선 얼마나 크게 되는지 보고 올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딱 우리 이거 크기 보고 쫄아서 튀는 거예요 지금. 네, 가네요. 일하면 될 것 같네요. 화물선이라는데요? 저거 털면 철? 어차피 적대적인 거 그냥 갔다 올까요? 풀어버릴까요? 우리 그냥 사람으로만 가볼까? 네. 햄 그라인더랑 수소통만 들고 가보죠. 사람으로만 가봅시다. 총은 놓고 가요? 총 아깝잖아요. 죽으면 총 쓰고 죽으면 버릴 생각으로 가자는 거죠? 네. 몸 버릴 생각. 네. 저 도착. 저도요.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고 있는가요? 제 우물개미 같아요. 직선으로 가면 그대로 맞아 죽어요. 아! 진짜 죽어. 비보가 전해진다. 가까이 가서 컨트롤 Z 배 보고 컨트롤 Z 누르면 속도 맞춰 주거든요. 아 오케이요. 너 씨발 뒤져서 개새끼들. 여보. 죽어도 기본 그라이더가 주니까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가서 우리를 무시해? 나가다. 야야야야. 어이 많이 맞아. 급하게 나가다 안에서 죽었어요. 제 앞에서 누가 부딪혀 죽었는데. 무빙. 아, 네 이거 300인 거 진짜 제가 크네요. 어, 이거 엄청 금방 간다. 무빙. 3초 1km씩 가니까. 무빙. 어, 사라졌어. 사라졌다. 에? 워프했다. 아, 진짜. 멀티에서 새끼. 아. 이거 봐요. 제가 LI. 무빙 치면서 가니까 쫄아서 튀잖아. 팍시어. 쫄아갖고 말이야. 제 위치가 딱 3km인데 저희 함선이 더 크네요 확실히. 아, 3km에서 보는 우리의 배? 크기로 쫄아서 튀는 거라니까요. 해리어 꺼도 되나요 그럼 이제? 네. 네. 괜히 쫄았네. 어? 쫀 사람 있어요? 쫄지 말고 털죠. 아니요? 어? 누가 쫄았어? 전 안 쫄았는데. 그러니까요. 저 총도 들고 있었어요. 저도 안 쫄았어요. 박씨. 허리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제작이? 아 이제 캐러 가야 돼요. 마인크래프트로 캐러 가요? 그럼요. 마인크래프트. 그럼 이제 마인크래프트 타도 돼요? 아, 이 캐릭터 위치랑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이거. 너무 빨라서요. 시체가 안 돼. 제 시체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속도 최대로 한 다음에 자세 제어하세요. 왕의 컨트롤 Z가. 아이, 아이, 야, 와 진짜 빠르구나 이거. 네. 느리면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 먹고 와야겠다. 이거 왜 안 먹어지냐? 아, 그 인벤토리로 안 여셨어요. 와 이게 우리 배로 도착할 때 멈추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네. 각 작은 물체에 멈출라니까 안 멈춰지네. 지금 최고 속도가 시속 1,080km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걸. 다 타셨어요? 아! 아 뭐야? 출발합니다. 아직 한 분 오고 계세요. 마노님. 네. 저희 이제 신나게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캐야 될 게 뭔데요? 백철 앞에 백금하고 철이 같이 있거든요. 백금 한번 테스트로 오른쪽 한번 파괴해 볼까요 그럼? 네 저기 쭉 갈면 될 거예요.
저거 뜰 때보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기대돼 이거. 근데 이거 대형 이온 추진기 데미지 몇이에요? 5석 아니요. 옆으로 함부로 가다 하면 죽겠다. 사실 저희 전방 드릴 접합부 쪽이 좀 불안정하니까 네. 더 많이 느리게 해주세요. 네. 오, 얘도 살벌하네. 멋있다. 이게 진짜 광기. 근데 우리 가고 있는데 저기 뭐 중립 IGMK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임로야? 중립은 12만 안 걸면 돼요. 다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시비 같아서. 지상 최대의 쇼가 시작됩니다. 편다 편다 날 편다. 아, 지상의 아니네. 우주 최대 우주 최대 최고의 쇼가 시작됩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니 얘는 역추진을 좀 더 달아야겠는데요? 무서워서? 역추진 두 개 덜 완성했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다는 게 안전하긴 하죠. 앞으로 가는 거보다 역추진이 문제네 이거. 아 역추진 킬게요. 어 확 속도 확 주네요. 멈췄다. 저게 소행성 반대편이 찍힌 좌표여서 아 우리를 좀 여유를 두셔야 될 듯. 한 1 정도로 밀고 가볼게요 그럼. 도착하시면 0.5 아래로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아. 아 미친 설렌다. 이거 안 켜요? 언제 켜요? 어? 붙었을 때 켜야죠. 아 켜고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켜줄게. 간다. 나 드릴 사이로 들어가면 귀 터질 때. 꽤 생각보다 역추진이 잘 되는 편이네. 지금 당장은 추진보다 역추진이 더 많아요. 아 제발 잘 되라 제발. 우리 씨발 자원 갈렸다 여기에. 그래도 참아야 돼. 네, 늘 참자 씨발 참자. 아. 처음이니까 참자. 아. 아, 네. 참아볼게요. 좀만 올려요. 이런 거 못 참는데. 살짝은 접근까지는 올리셔도 됩니다. 오, 손가락 대보니까 앞으로 빨리 가는데요. 아, 지금 5m구나. 맞다. 다 긴장해서 어버렸는 거. 간다. 가자. 빨려요. 빨리. 빨리. 간다. 탄다.
어, 크기 샷. 네, 다 왔어요. 어? 이것도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들어가냐? 들어가요, 들어가요. 저 이제 리파이너리 16개인데 돌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네, 이거 댐퍼 풀고 천천히 수동 가속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진동대에 멈춘. 네. 멋있네. 기똥차구만. 와.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인데.